10월 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종합 주가하고 그리고 코스닥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죠. 종합주가가 이때에 뭐 한 2500포인트 주가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전의 주가의 흐름을 지금 추가 돌파를 할 것이다. 지금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한 달 전서부터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무조건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를 땡겨라. 자, 지난주에도 제가 거론했죠.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는 무조건 하락장이다.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려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도 제가 이때에 이렇게 강하게 한번 반등권이 올 때 때려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 자 종합주가 지금 못 올라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2018년도 이때 1월달서부터 올해는 1년 내내 종합주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급락이 왔는데요. 자, 급락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셨죠? 그것 갖고 종합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서 뉴스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피 200 종목이 된다 자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왜 하락하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락한 이유를 뉴스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그 답 안 나옵니다. 아니,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뉴스 나오는 걸 뭐하러 신경 써요? 그런 거 갖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래 전서부터 코스피 지수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각 구간 구간마다 맥점이 올 때마다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합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요 선물 옵션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알아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료를 올려 드릴 텐데,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이제 움직이네. 자, 여기에서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차관성의 해외선물 누적수익 1억 1880만원 약속한 프로젝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해서 8월 14일서부터 9월 3일 약 보름 동안에 1억 해외선물에서 약 한 1억 1830만원의 수익을 마무리 치면서 이제 제가 방송 녹음을 끝냈는데, 자, 이거 말고도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의 이 수익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날짜별로 하루도 안 틀리고 다 올라옵니다. 단 하루도 안 틀리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4월 3일 4일 5일 6일 7일 9일 10일 중간에서 토요일을 꼈으니까 10 11 12 13 저 중간에서 또 쉬는 날이 있나 보네요. 자, 18 19 20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 3월달 뭐 보십시오. 27, 2월 27, 28일날 쉬는 날, 3월 2일, 10일 이렇게 쭉 이 날짜별로 한번 보세요. 이 누적 수익률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종합효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종합주가가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걸 모르고서 투자를 하면 그냥 눈탱이 당하는 거죠.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개별 종목이 올라갈 일이 뭐 있습니까? 작전주가 아닌 이상 이미 두 달 전서부터 아직까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주식 매수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락장이 안 끝났는데 왜 주식들 매수하고 약 두 달 전에도 한국경제TV하고 그 다음에 MTN 머니TV인가요? 거기에서 애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락장 끝났다. 주식 매수 땡겨라. 이렇게 부채질하는 애널리스트들을 정말 이름이 있고 텔레비에서 이름 밝게나 날리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방송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정성, 공익성이 있는가 하면 이 주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먹는 방송이잖아요. 경제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신문 발간하면서 앉아가지고 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적절하게 골라낼 줄 아는 시안을 갖고 있으셔야지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에서 애널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증권방송에서 모 애널리스트가 한참 동안 방송해가지고 개미들 다 피눈물 빨아먹고 영창강가 봐.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 방송국에서 그거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거 보셨어요? 그 방송국 문 닫아야지. 그럼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만 있었냐?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지난 몇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방송 때린 방송국 문 닫거나 아니면은 개미들한테 피해 보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사람,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섭외해야죠. 그럼 알게 모르게 흑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에도 물론 이때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매수 구간입니다. 이날이 정확히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뭔가요? 개별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 매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다가 급등이 몇 주가 왔는데 한 달 가까이 왔는데 개별 종목에서 여러분들 돈 보셨어요? 못 벌었잖아요.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개박살 난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두 달 전서부터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겪으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한 달 반 두 달이 남았다. 2400포인트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지금 2400포인트 여기쯤 되네요. 여기 못 넘어가요. 지금 못 넘어갑니다. 때려주고도 못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절대 헛꿈 꾸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못 넘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서로 잠시 문턱으로 올라탔다라고 해도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지 않는 한 다시 또 조정받습니다. 지금은요, 조정 구간을 아직까지도 더 겪을 시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급락이 왔는데 오늘 급락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 녹음을 했죠. 이번주에 종합주가 급락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한번 왔다가 종가에서 어제 쭉 밀렸다가 끌고 올라갔죠. 100% 오늘 하락장이에요. 어제 잠시 그냥 여기서 지지받은 겁니다. 지지받을 수 없는 구간이니까 지지받고 장중에 올라가면서 종가에서 못 올라갔는데 양봉으로 마감 못했잖아요. 100% 하락장이에요 이건. 그래서 오늘 그냥 급락한 거예요. 어제 빠진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빠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저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이 중요한데 목요일 날 회복 못하면은요, 주가 종합 주가는 약 2,395 정도 되겠네요. 2,300 아니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 2,200. 2,295까지 해방을 주느냐 못 주느냐는 내일 모레에 결정이 납니다. 무조건 반등권을 주지 못하면은요, 금요일 날 다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시초가를 잘 보시고 장중 흐름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아침 시초가에 강하게 반등권이 주지 않으면은요, 또 결국은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대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상승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올라만 오면 때려맞고 밀리고, 또 이 단계를 돌파하면 또 때려맞고 강하게 밀리는 거예요. 그럼 왜 밀리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고서, 그리고서 주가가 강하게 밀리는가? 이런 걸 알고 투자하셔야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든가,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때려주고도 여기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단 한 택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물 옵션을 해서 대박을 벌든,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벌든 버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것은 전부 다 주식 수익률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카페에서 이 선물 옵션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분석하는 이 종합주가의 흐름이 정확하다라는 거 제가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은 각 지수 때마다 반등권만 오면 무조건 풋옵션 매수 땡겨라. 그러면 대박 터진다 라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식 없이 지금 오늘도 증명이 됐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시향 분석을 앞서 봤던 그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수익률 그리고 선물 옵션체 수익률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뭔가 과실을 따도 딸 거 아닙니까? 자, 주 5일제로 인해서 이제 52시간 근무까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끝나고 나면 뭐 하십니까? 지금 평생 직장 아닌 거 오래됐잖아요. 평생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돈을 버는 비결, 이 비법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실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지식을 쌓아놓으면 노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하십시오.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실전 투자해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왕창왕창 전재산 다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 얼마나 피눈물 나게 새벽까지 그러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셨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얼마나 노량진에서 힘들게 인생 보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피눈물 나게 보낸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돈을 버는 이 비법은 왜 돈 주고 배울 생각을 안 하십니까?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줄 그런 평생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아침 시초가 이후 1시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예측을 해드렸고요. 하방압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